하도록 하자. 7단원, 그죠? 별의 성질이, 별의 성질. 별의 밝기와 거리. 볼게요.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해요. 별까지의 거리가 두 배, 세 배가 멀어지면 빛을 받는 면적이 어떻게, 거리가, 이거는 그죠? 여기보단 두 배죠. 두 배, 세 배 멀어지면 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3의 제곱, 배가 된대요. 그래서 그 면적의 단위 면적, 같은 면적이 받는 빛의 양은 4분의 1, 9분의 1 배로 줄어들 거예요. 별의 밝기는 뭐예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그 분모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라고 그러는 거야.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리도 중요해요. 그죠? 에너지 양과 별까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별의 밝기와 등급을 볼게요.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성,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것을 6등성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구분했어요. 처음으로 별의 밝기를 등성으로 나타냈대요, 이 사람이.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빛이래요. 작을수록 0등급부터 이렇게 6등급보다 어두운 별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각 등급 사이의 별은 소수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별의 등급 차에 따라서 다른 밝기 차를 볼게요.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더 밝대요. 한 등급 간의 밝기 차, 1등급과 2등급 간에는 뭐예요? 2.5대 2.5배예요. 2.5배. 밝기 차는 2.5의 등급차, 그죠? 등급차가 하나 나면 1승이 되겠죠? 두 개 나면 2승이 될 거예요. 2승, 3승, 4승, 5승이 되겠네요. 그죠? 2.5의 5승이 100인가 보죠? 그죠? 2.5의 5승이 100인가 보죠. 그 다음에 별의 등급과의 거리 볼게요.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이 나와요. 그죠? 이거 아직 안 읽었는데. 자, 겉보기 등급 볼게요. 맨눈으로 본 별의 밝기예요. 절대 등급은 별이 시파색, 그죠?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별의 밝기예요. 그죠? 그게 절대 등급.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나타낸 등급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밝게 보이는 별이죠, 우리. 그죠?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을수록 실제로 밝은 별이에요.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로, 뭐야? 실제로 밝은 별이에요, 실제로.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뭐 이런 건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겉보기 등급이 이렇고 절대 등급이 이래요. 태양과 시리우스는 실제 밝기보다 우리 눈에 더 밝게 보여요. 그죠? 겉보기 등급이 굉장히 작죠. 마이너스잖아. 그죠? 맞죠? 북극성, 리겔, 데네브, 알데바라는 실제 밝기보다 우리 눈에 더 어둡게 보여요. 절대 등급이죠. 실제 밝기는 그죠? 어둡게 보여요. 이 네 가지는 그죠? 절대 등급이 작아요. 절대 등급이 작아요.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로는 밝은 별인데 그지? 어둡게 보여요. 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크다. 겉보기 절대를 한 거야. 그게 0보다 작은 게, 그지? 뒤에 게 큰 거지? 절대가 크면은, 시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을 하네요. 0보다 작은.
그 다음에 같을 경우에는 18색에 있는 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겉보기가 더 커. 그러면 18색보다 뭐예요? 더 멀리 있는 별이 될 거예요. 그죠? 겉보기가 더 커. 그러면 얘네는 다 겉보기가 더 크잖아요. 그죠? 18색보다 멀리 있는 거예요. 얘는 18색보다 뭐예요? 작은 거예요. 그죠? 가까이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별의 색깔하고 표면 온도 볼게요. 별의 색깔이 서로 다른 이유는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볼게요.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이에요. 낮을수록 붉은색을 떠요. 별의 스펙트럼. 형을 볼게요.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모습에 따라,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분류할 거예요. 오형으로, 이 앞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아요.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별의 색깔이나 또는 뭐예요? 스펙트럼형을 통해서 알아낼 거예요. 뭐 이게 암기법이 있네요. 그죠? 좀 유치하지만 이거 적어 놓을까요? 응?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그죠? 똑같이 이렇게 써 놓으면 되겠네요. 말도 안 되지만, 그죠? 이거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지? 이번에는 좀 암기할 게 많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래요. 여기다가 다시 써줄게요. 그죠? 순서대로 봤어요. 자, 파란색이에요. 표면 온도가 제일 높죠. 3만 도 이상이 되네요. 3만 도 이상. 그래서 얘는 3500도 이하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인 별이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어디에서 들어본 듯한, 그죠? 앞에 지금 나왔던 게 뭐야? 봄철 대삼각형 처녀자리에 있는 게 스피카래요. 스피카. 예, 처녀자리에 봄, 그 다음에 사자자리에 데네볼라는 안 나와 있네요. 봄철에 아크투루스. 그죠? 이것도 있네요. 봄철에 나오는 거두 개였고, 여름철에 백조자리에 대내부 여기 없네요. 그 다음에 검은고에 배가, 그죠? 직녀성이에요. 독수리 자리에 견우성 알타이르. 그 다음에 페가수, 이건 아니고,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 앞에 다 나왔던 거야. 큰개 자리에 시리우스, 작은 개 자리에 프로키온. 그죠? 북극성도 아는 거고. 이거 다. 그죠? 다 앞에서 나왔던 별들이에요. 자. 그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별의 색깔. 오리온 자리를. 오리온 자리, 우리가 아까 오리온 자리가 뭐라고 했지?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는 또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가 붉은색이고 얘는 청색으로 서로 다른 이유는 이 파란 게더 뜨겁다라고 그랬나? 표면 온도가 그죠? 자, 야, 별빛의 스펙트럼은 한번 볼게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거나 분광기로 보았을 때 나타난 우리 중2 때 배웠었던 거죠. 그죠? 중2 1학기 때 나왔던 거죠. 색의띠를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별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스펙트럼의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이런 별빛이 주변의 기체층을 지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래요. 거기에 흡수선을 분석하면 별의 질량, 그거를 분석하면 별의 질량, 표면 온도, 대기 성분 이런 것도 알수 있대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문제 좀 보도록 하자. 넘겨주세요. 자, 이런 그림은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공식.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이에요. 거리의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밝기는 별의 밝기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4배로 멀어지면 4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4의 제곱. 16분의 1이겠죠? 그죠? 16분의 1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겠죠? 맞아요? 답은 쉽죠. 그러니까 4배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4배로 되는 거니까 4의 거리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밝기가. 그지? 밝기가 4의 제곱분의 1로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지구에서 20파색 떨어져 있는 별을 10파색 위치로 옮긴대요. 앞으로 땡긴, 그죠? 앞으로 데리고 왔죠. 일단은 2분의 1배로 가까워진 거지. 맞아? 두 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된 거야. 2분의 1배. 거리가 2분의 1배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4분의 1에, 그죠? 4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분의 4, 4배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겠죠? 맞아요? 4배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는 별의 등급차에 따른 밝기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5등급인 별보다 40배 밝은 별. 이건 뭐야? 40배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5등급인 별보다 40배 밝다라는 건 뭐야? 어떤 걸까요? 앞에 나왔었죠? 이게 뭐예요? 100배죠? 100배예요. 이거는 지금 4등급 차는 뭐예요? 40배예요. 그지? 40배예요. 그럼 뭘 구하려는 거야?
40배. 40배 밝은 거는 몇개 차이 나는 거야? 몇 등급 차이 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개 차이는 거죠? 4등급 차이 나는 거잖아. 그죠? 4등급 차이 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기준을 얘기해 줬죠? 5등급인 별보다 40배 밝은 건 1등급 별이겠죠? 그죠? 4개 차이 나야 되니까 답은 1번이에요. 계산할 수 있어요. 6등급인 별이 100개 모여 있다면 이것은 몇 등급짜리랑 같대요? 6등급, 1등급 차이가 100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1등급이 되겠지요. 표는 여러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내요. 맨눈으로 볼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 실제로 가장 밝은 별,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게 뭐야? 이 새끼인가? 그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거는 뭐죠? 얘인가요? 그죠? 그러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시리우스가, 그 다음에 대뇌부가 와야 되겠죠? 1번이겠죠? 맨눈으로 볼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시리우스예요.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뭐예요?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대뇌부예요. 알았죠? 할수 있어. 유제 별의 절대 등급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두개 골라라. 자, 절대 등급이에요. 절대 등급.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등급이 작으면 실제로 밝은 거죠. 답은 2번, 3번 합니다. 자, 표는 별 A부터 C까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나타낸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 우리 아까 겉보기랑 실제랑 절대랑 같으면 시파세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태양을 생각하면 태양이 실제로 밝은 게 아니라 가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태양은 뭐가 큰 거야? 겉보기 등급이 작은 거지, 그지?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알수 있어요. 겉보기가 이게 작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이게 작아. 이 새끼가 뭐겠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과 이것의 차지, 지금 각각 차죠. 그죠? 이건 딱 시파세기네,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지. 그 뒤에가 더 크지? 맞죠? 그러면 뭘까요?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 겉보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마이너스 3.7. 이거 요거는 뭐야? 0.4 마이너스 2.3이 될 거야. 이거는 뭐냐? 5인가요? 5? 그지? 5고 얘는 1.7이에요. 마이너스 1.9야? 그지? 그럼 답은 뭐니? 일단은 C를 가운데다 놔야 되겠죠? 2번이야, 4번이야? 멀리 있는 거. 이게 일단 이해가 먼 거지, 그지? 2번이 2번. 왼쪽 표에서 시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모두 골라라. 하나밖에 없죠? 지금 별이 3개인데, 그지? 시파색 C짜리 하나고. 뭐예요?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가 뭐라고? 0보다 큰 별이에요. 이것처럼. 이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얘를 찾는 거야. 답은 A예요. A. 그다음에 스펙트럼이에요.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건 청색 들어있는 애죠. 그죠? 청색 들어있는 애죠. 스피카. 그죠?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붉은색인 베텔게우스가, 그지? 되겠네요. 답은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아까 오, 뭐, 마지막에 뭐, 키스 미로 끝났나? 그죠? 맞죠? 오로 시작해서 M으로 끝났어요. 그죠? 맞아요? O형이겠죠? 3번입니다. 잠시만요. 보고 있어요. 카메라 돌아가. 자, ABC 위치에서 실제 밝기가 같은 별이 각각 있을 때 지구에서 본 별의 밝기의 비를 구하래요. 뭐라고? 별의 밝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그림 나오면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죠? 맞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밝기의 비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요엔 두 배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맞죠? 두 배. 뭐, 얘가 뭐라 그랬어? 4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 되는 거지. 4분의 1, 9분의 1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얘는 1이겠죠? 1. 1대 4대 9,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밝기라고 그랬지? 멀어질수록 밝기가 커지는 건더 밝아지는 거잖아. 반대로 해야 되겠지? 그지? 맞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맞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배의 이거고 얘는 뭐예요? 세 배의 제곱이겠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A 대 B 대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대 4분의 1대 9분의 1이 될 거야. 우리 이거 정수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자, 뭘 곱해야 되지? 4, 36밖에 없네. 36을 곱해줘야 되겠지? 36 대, 그지? 9 대. 4지? 답은 5번이에요. 다음은 손전등을 사용해서 별의 밝기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거예요. 다른 양의 빛을 방출하는 두 개의 손전등을 같은 거리에 놓을 거예요. 검은색 종이에 빛을 비출 거예요. 같은 양의 빛을 방출하는 두 개의 손전등을 다른 거리에 놓고 검은색에다가 비출 거예요. 비출 거예요. 했다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더 어두운데, 그지? 이게 더 어두운데. 아닌데, 어두운 건 아닌데. 멀어서 더 크게 보이는 거네, 그지? 옳은 것은. 봐라. 별의 거리가 같지, 이거 두 개는? 그지? 별의 거리가 같으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뭐가 많아요? 가가 많죠?
걔가 어떻게 되겠어? 밝게 보일까요? 밝게 보이겠지. 그지? 답은 4번. 가는 같은 거리에서 많은 양의 빛을 방출하는 손전등이 밝게 보이는 절대 등급에 비유할 수 있대요. 얘는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거리가 틀려요. 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손전등이 더 밝게 보여요. 얘가 밝게 보이겠지? 작지만, 그죠? 밝게 보여요. 따라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인다. 답은 4번 갑니다. 별의 밝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두 개만 고르래요. 거리 중요하죠.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중요하죠. 그죠? 두 가지. 그 다음이 별의 밝기랑 등급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할게요.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죠. 밝은 별이죠. 1등급하고 5등급의 밝기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40배라 그랬지? 그지? 6등급이랑이 100배였어요. 1등급 사이에는 약 2.5배의 밝기 차이가 나는 거 맞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표는 별의 등급 차에 따른 밝기 차를 나타낸 거예요. 1등급인 별이 현재 거리보다 4배 멀어진다면, 4배 멀어진다면,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죠. 4배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4배의 제곱이죠. 그죠? 4, 4, 16. 그죠? 16분의 1배만큼, 그죠? 16분의 1배로, 그지? 응?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면 16 밝기차가 봐봐, 여기 봐봐. 밝기차가 16분의 1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16배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등급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뭐라고 그랬어? 1등급이라고 그랬어. 1등급이 16분의 4배 멀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4배 멀어지면 밝기는 16분의 1배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겉보기 등급이 3등급 차이만큼 나게 되는 거지. 맞아? 겉보기 등급이 3등급 차이만큼 나는 거야. 1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나는 게 뭐니? 1등급하고 3등급 차이 나는 게, 그지? 1개 등급, 2개 등급, 3개 등급, 4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3개 차이 나는 게 4등급을 얘기합니다. 4등급이라고 써주십니다. 야, 너 자세 좀 똑바로 해. 똑바로. 응? 힘들어요, 수업하는 사람이. 별의 법이 뭐 지금 설명한 거니까. A는 2.3등급, 별 B는 0.3등급 위래요. 으로 보인대요. 등급 차는 두개 나죠, 지금. 그죠? 등급 차는 2등급 차이 나요. 아무튼 A가 B보다 2등급 더 커요. 두 별의 밝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우리 밝기 차는 뭐라 그랬어? 얘랑 2.5배, 그 다음에 2등급 차는 어떻게? 6.3배, 그지? 6.3배, 2.5배, 6.3배. 16배, 40배, 100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2.5, 6.3, 16배, 40배, 100배. 알았죠? 그러면 2등급 차이 나니까 이게 1등급 차이 나고 2등급 차이 나는 거니까 밝기는 6.3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맞아요? 6.3배예요, 6.3배. 6.3배 어떻게 밝게 보여요? 어떤 게 어떤 거보다 밝게 보일까요? A가? B가? 이게 밝게 보여요? 이게 밝게 보여요? 등급이 크면 어둡게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B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B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6.3배만큼. 지구로부터 R만큼 떨어진 별 S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를 10파색 거리로 가져왔다고 생각할게요. 별의 밝기가 6.3배 더 밝아졌대요. 6.3배 조금 아까 배웠죠? 그래서 2등급이 어떻게 된 거예요? 2등급이. 6.3배 밝아졌으니까 등급은 작아진 거지. 등급은 작을수록 그지 밝아지는 거니까 그지. 등급은 작아진 거야. 별 S의 겉보기 등급. 뭐가 좋아요? 2등급 작아진 거잖아요. 그죠? 4번.